부당인재위원회의 기치는 사람, 희망, 미래, 혁신입니다. 사람을 통해 희망을 보여드리고 미래를 대비해 혁신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펼칠 유삼년성 총경을 환영하는 우리 당 인재위원장 이재명 당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유삼년 전 총경님을 보니까 떠오른 단어가 용기입니다. 용기. 사실 아까 우리 우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는 빠져있긴 한데 저는 경찰이야말로 용기의 상징이고 또 상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고생하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참 안타깝게도 경찰을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편으로 떼어놓으려는 경찰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으로 이 정권의 이러한 시도에 저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그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유삼영 전 총경입니다. 이제 전자가 붙어버렸군요. 경찰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경찰로 남아있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정말 엄중한 현실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함께한 것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삼현 전 총경을 보니까 갑자기 이태원 참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공직자 한 명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짧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죠. 대통령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경찰서장 한 명이 또는 경찰 간부 한 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 신경 쓰는 것하고 전혀 엉뚱한데 권력에 줄 서고 그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것과의 차이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권력 무섭죠. 그 무서운 정치 권력에 앞서서 국민의 경찰로서의 길을 제대로 가고자 했던 유삼영 전 총경의 용기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용기 더 100배해서 경찰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정치 권력이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경찰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국민의 경찰. 예, 대표님 인사 말씀 있었습니다. 따뜻하신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주인공 시간입니다. 우리 민주당과 함께 국민을 위한 혁신의 정치를 펼칠 인재 유삼년 총경의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김기대원 기자 회견문 먼저 읽겠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깡깡이 아지매로 일을 하시면서 내 자식을 홀로 잘 키우신 어머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학업을 어렵게 하였고 우연히 경찰대학에 사기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성이 워낙 자유분방한 탓에 입학 당시에는 경찰직에 대한 선망이나 사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경찰의 길을 걸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단단하고 정의로운 경찰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35년 경찰 생활의 대부분을 수사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부산의 대형
폭력 조직인 칠성파 수사, 부산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건, 부산 사상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 일명 김길태 사건 등 직관 사건을 수사 주의하며 국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우리 고위 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찰국을 행정부 내에 신설하였고, 경찰 수사권을 가로채기 위해 검찰 출신 인사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일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경찰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용기였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모든 독재 정권은 경찰 장악을 위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였고, 민주 정권이 들었으면 내무부에서 경찰국을 분리했습니다. 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헌법상 기본 원리인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은 헌법을 위배할 수 없고 대통령령과 같은 시행령은 법률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잠탈하는 대통령령을 통하여 경찰국을 신설하였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침해하는 대통령령을 통하여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침해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다시 확장하는 검수원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처사입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구태타입니다. 제가 경찰 수사를 좀 오래 했는데, 경찰 수사 격언에 수사의 칼에는 눈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의 칼에 눈이 없다는 말은 수사를 함에 있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사는 공정이 그 본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했죠.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뭐냐.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대상자의 편에 따라 한편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현미경식 수사와 연이은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이 가해지는 이른바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를 하는 것이죠.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심지어 눈 감고 봐주기 수사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수사 행태는 과정이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그로 나온 수사 결과도 정의롭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의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경찰 총경 유삼령이 국민을 위한 입법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입인재의 단호한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민주당이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위해 더 강력한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입인재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 대표님,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특별히 민주당을 상징하는 외투를 유삼령 전 총경께 입혀주시겠습니다.
입혀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함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유삼룡 총령께서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검찰 독재에 맞선 경찰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라는 책을 발간하셨는데 당 대표님께 증정하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이어서 서영교 최고위원님께서 국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치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유삼룡 총경께 목도리를 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국을 윤석열 정권이 설치할 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검찰의 권력과 경찰의 권력을 잘 분리하느라고 법까지 잘 만들었는데 그걸 시행령 쿠데타를 했던 윤석열 정권, 거기에 단호히 맞섰던 유삼룡 총경, 정말 걱정 많았습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로 오셔서 국민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삼룡으로 유삼룡 총경 삼고 처리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경찰입니다. 환영합니다. 아, 이어서 잠시 좌석 정돈 후에 사진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기념 촬영에 앞서서 우리 이계호 정책위원장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정치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위원님도 함께 자리해 주십시오. 네. 도토리 역할을. 영입 잘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 사람이 하면 온다. 미래가 하면 온다. 유삼룡 화이팅입니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유삼룡 화이팅. 아, 그럼 이제부터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 있으면 좀 한 잔 부탁드릴까요?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입 인재 3호 유삼룡 전 총경께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마이크 쓰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영입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출마 방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뭐 비례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역구로 출마를 원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어떤 지역구 좀 희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입당도 안 됐고 지금 얼떨떨한 상태에서 그런 구체적인 질문은 지금 대답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과 협의해서 당은 당규가 될 거니까 그게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다른 기자님, 예, 저 손 대신 우리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신문의 조은호 기자랍니다. 네. 그, 입당하시는 걸 환영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지역구 말고라도
그 지역 도시라도 한번 부산 또는 부산을 염두하시는 건 맞습니까? 출마를 염두하시는 건 맞습니까? 저 이제 제가요 정치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 무너지는 경찰을 살리려는데 그 무너지는 경찰을 살리는 방법이 정치가 이제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왔고 민주당이 이제 가장 그 일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왔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뭐 출마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된 바가 없고 결정된 바도 없고 결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는 대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기자님, 질의하실 기자님 계시면. 예, 저 손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어가는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출마나 입당 같은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좀 약간 갑작스럽게 영입되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과정을 조금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야당 출입하는 기자분들, 여의도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국민 추천이 지금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서 그 이제 영입이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는 정도였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참 있다 이제 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뭐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를 안 하시는데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의 추천이 있었고 그 사항을 기자분들 이제 저한테 전달해 줬고 와서 이야기 들어봐도 국민들의 추천이 좀 있었다 하는 그런 예, 또 다른 기자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TN 박기환입니다. 뭐 앞서 황운하 의원님이나 임호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경찰 출신 의원님들께서는 각자 뭐 소명이라든가 여기서 꼭 이루고 싶으셨던 점들이 있었는데 류 총경님께서는 좀 어떤 점을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부른 노래가 저 밖에서 들리던데 이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경찰일 때 가장 유능하고 국민이 가장 안전해 하는데 최근 1년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경찰이 그렇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저는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CBS 백담입니다. 인재로 정식 영입이 되셨는데 향후 뭐 출판기념회나 행보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출판기념회는 이 일이 있기 이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2월 29일 날, 금요일 날 광주에서 북콘서트가 있고 그 다음 주 이제 목요일쯤 해서 대전에서 이제 팬 사인회 저자 사인회가 있고 1월 6일 서울에서 북콘서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뭐 일정하고 상관없이 기존에 정해진 일정대로. 네, 네 여기 뭐 앞에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네 그 마이크 한번 써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한종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국민 추천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이전에도 근데 행보 같은 걸 보면은 주변에서 해석하시기로는 정치권에 들어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고민은 혹시 언제부터 하셨는지 본인 스스로의 고민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안 들어와셔서 이런 것까지는 너무 앞서 나간 질문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들어오신다면 상임위는 어디를 가서 어떤 활동을 하시고 싶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후순위부터 기억날 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뭐 잘 할 수 있고 잘 알고 35년을 한 게 이제 경찰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출마도 안 한 사람이 상임위를 이야기한 게 좀 웃기지만 그래도 굳이 물으신다면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안이 이 경찰 업무를 다루는 그런 거고 그 뭐 국회의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임위원 그 행안위를 다루는 상임위원들과 활발히 소통을 해서 경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깊이 생각한 바가 없었는데 이제 추천이 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많은 기자들이 출처성 기사를 낼 때 그때 한번 이제 가볍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저 뒤에 아까 손드신 기자님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인데요. 그, 여기 보도 자료 보면은, 이제 총경님께서 뭐 논문 주제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과 정책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그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고, 성폭력 범죄는 재범 확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다른 범죄도 재범률이 상당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기질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교화 정책과 예방 정책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법률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국회의원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 당면의 현안인데 나중에 되고 난 뒤 이야기는 나중에 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시안의 박정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회견문에서도 검사와 검찰 언급이 많으셨는데 그 민주당이 지난 1일 검사 탄핵 소추안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그 법률상 뭐 면책 특권이 있는 거 말고는 처벌받지 않는 그런 집단은 이제 특권청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상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해야죠.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고 그런 것을 민주당에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창의적으로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인재영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그럼 한 분만 더 받을까요? 국제신문 조은호 기자입니다. 그 지난 14일에 출판 기념회를 하셨는데 서면에서 그럼 그 영입 제안은 그 전에 그 제안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 출판 기념회 이후에 제안이 오신 건가요? 뭐 전후인데 이제 확실한 그 영입 제안이 뭐 한 번만에 끝나는 건 아니었을 거니까 예.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생각해보는 단계였고 예. 출판 기념회 이후에는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럼 그 전부터 영입 제안 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3호 우리 유삼영 전 총경의 이제 영입식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도 계속 우수 인재를 영입해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